안녕하세요. 도라이통신 황골탈태 S라인 골프 도 선생입니다. 오늘은 퍼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효과적인 퍼터의 연습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 그리고 팁몇 가지 이렇게 프로님 모시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공을 일단 주머니에 넣어놓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쓰세요. 하나 둘 해야죠. 아니, 하나둘 아니고. 자, 오늘, 이 퍼터를 가지고, 효과적인 연습법이랑, 그 다음에, 이제, 팁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자, 많은 분들이 쿼터를 하실 때요. 자, 요런 분들 많아요. 요런 분들. 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일정한 리듬도 안 나오고 거리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퍼터는 항상 손목을 일정하게 가져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연습하냐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보여드릴게요. 자, 주머니에서 공이 호로록. 자, 먼저 그립을 잡아준 상태에서 요 포인트죠. 가운데 쪽. 요 포인트에다가 그냥 공을 하나 이렇게 놔보세요. 걸리네요. 요런 식으로. 요거를 그대로 갖고 한번 스윙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근데 만약에 손목을 쓴다? 그럼 공이 바로 그냥 여기서 호로롱 떨어뜨릴 겁니다. 자, 그대로 갖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요런 느낌. 아, 손목의 흔들림 방지법인가요? 아주 좋습니다. 손목의 예. 흔들림 방지법입니다. 아, 그럼 스트로크도 일정해지겠네요? 스트로크도 훨씬 일정해지고 리듬감도 좋아질 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일단 많은 분들이 지금 손목을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런 느낌이 아니고, 여기 포인트. 자, 먼저 그립을 잡아주시고요. 처음에는 혼자 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 이렇게 껴주고, 자, 공을 그대로 유지. 자, 껴주고, 하나, 둘. 오른손목과 이제 왼쪽 손목 쪽에 이제 교차시켜서 공을 안에다 넣고 이제 넣고 하는 잡으시. 연습하는 거죠. 아, 흔들리면 바로 그런가요? 빠져버립니다. 아, 스트로크를 할때 흔들리면 안 되겠죠? 손목도 많이 사용하면 안 되고. 그죠? 스트로크 할 때는 일정한, 퍼터는 손목을 안 쓰는 일정한 스트로크 연습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또뭐한 가지 또 알려주실 거또 있나요? 저는 효과적으로 연습할 수 개인적으로 있는 법? 예. 많은 분들이 뭐 예. 이게 손목을 쓰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막 뭐라 그래야 하지? 퍼터가 위에서 다녀요. 공중에서 막 예. 막 이렇게 통통통 쳐다니고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동전 두 개. 사실은 500원짜리랑 100원짜리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요. 아, 500원짜리랑 100원짜리요? 네. 예. 일단은 동전 두 개. 상관없습니다. 크게. 난이도가 좀 있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예. 이렇게 놓고. 예, 자, 다르게 근데 놓고. 단점은 이 뿔퍼터 쓰시는 분들은 살짝 조금 연습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아, 일자형 퍼터가 더 도움이 되나요? 조금 예. 연습하기에는 좋습니다. 이게 아, 하는 예. 이유는 하나둘 할 때, 자, 손목을 막 쓰면 막 동전이 막 여기 보이시죠? 두개 연속으로 예. 날아가는 거. 동전 튀어나가나요? 요런 거는 되게 위험해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연습을 하는지. 또 그렇다고 이걸 또안 맞힌다고 이러면 또 공이 안 맞겠죠? 그렇죠. 손목을 안 씀으로써 일정하게 예. 위에 동전만 치게. 자, 하나, 둘. 아, 다리랑 위에 같이 동전만. 맞았죠, 지금? 예. 네, 요런, 최대한 근데 위에 동전을 건드리기 연습해야 되는데요. 예. 처음에는 500원, 100원 해갖고 동전의 크기 차이를 조금 주시는 게 편합니다. 아, 처음에는 크기 차이를. 네, 나중에 뭐 크게 상관없는데, 아. 처음엔 조금 쉽게끔. 500원이랑 이제 100원짜리랑 동전의 크기가 다르니까. 네, 예. 뿔퍼터는 왜 힘드냐면은 여기 예. 걸려요, 꼭. 아, 뿔퍼터는 좀 난해하고.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연습하면은 효과적인 네. 연습법이 될수 있겠군요. 일정한 높이, 일정한 리듬감, 예, 일정한 스트로크 나올 수 있습니다. 아, 일정한 리듬감, 네. 일정한 스트로크, 아주 좋습니다. 스퀘어한 것도 되게 중요하죠. 스퀘어한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 네. 스퀘어 연습법은 뭐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스퀘어 연습법을 할 때요. 예, 아, 여기서는 조금 하기가 힘든데. 예, 저는 일단은 스퀘어 연습법을 할 때, 예. 보통 분들이,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무조건 모든 퍼터가 스퀘어가 되는 게 아니고, 예. 이렇게 퍼터를 보면은, 뭐, 이렇게,
말렛형이라 그래갖고 예. 페이스 밸런스로 똑바로 예, 말렛이고요. 예. 블레이드라 그래갖고 이렇게 되는 퍼터가 있어요. 일자 아, 퍼터 흔히 말하는 일자 퍼터. 네. 예. 스트로크 퍼터에 따라 틀린데요. 아 그러면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배제하고 어 그러면은 이제 효과적인 방법은 한 두 가지 정도 세 가지 뭐 이렇게 두 가지군요. 네. 네, 두 가지를 알아봤는데 그러면은 뭐 팁 같은 거 뭐 혹시 있나요? 퍼터를 뭐 할 수 있는 필드에서 잘할 수 있는 솔직하게 말해서 퍼터는 예. 뭐 기술도 중요하지만요. 예. 많이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 이거는 많이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많이 해보는 게? 예. 아 연습량이 되게 중요하군요. 중요하죠. 예. 솔직히 퍼터가 유일하게 일반 아마추어들이 예. 프로보다 연습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마음만 아. 먹으면. 이게 뭐 딱히 공을 안 쳐도요. 집에서 예. 뭐 벽에다가 머리 박아놓고 계속 긁는 예. 연습도 해도 되고요. 예. 그 네. 연습 선수생활 할 때 많이 하셨나요? 많이 머리 대고 예. 예. 스트로크 3시간 동안 피났습니다. 아 네. 3시간 동안 연습하면은 뭐 기계적인 스윙이 나올 수 있겠네요. 일정한 퍼터 스트로크가 잘 나옵니다. 예. 아 그렇죠. 리듬감이 중요하니까. 리듬감이 중요합니다. 예. 머리 박고 자 하 둘 하 둘. 근데 보통 이제 뭐 연습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예. 넣는 연습을 많이 하는데 그게 효과적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예. 일정한 스트로크와 예. 일정한 리듬 예. 이런 게 갖춰져 있다 그러면 라운딩에서 특히 뭐 연습 그린에서는 예. 뭐 늦은 연습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 처음 접하고 이제 퍼터에 자신감이 없는 분들은 예. 특히 이렇게 스크린 오셔갖고 예. 이렇게 막 가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그렇습니다. 상을 막 이렇게 막 늦는 뭐 이렇게 해갖고 막 이렇게 오로지 늦는 연습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아. 예. 연습장에서는 예. 공을 친다기보다는 뭐 예. 진부할 수도 있지만 스틱 두 개를 놓고 스틱 두 개요? 네, 스틱 예. 두 개 놓고 뭐 이렇게 예. 저기 뒤에 스틱 있네요. 예. 예. 뭐 스틱이 없으니까 두 개. 예, 두 개로 이렇게 놓고 예. 뭐 두 개를 놓고 예. 아 누구나 다 아는 연습 방법이긴 하죠. 예. 버터 사이에 놓고 예. 뭐 이렇게 하면 맞겠죠 이렇게 예. 이거 안 맞게끔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좀 아 그것도 좋은 연습 방법이 될 수 있겠네. 굉장히 이게 기본적이고 가장 예. 탄탄한 연습 방법이죠. 아 연습을 할 때 보면은 뭐 5m 연습을 하시는데 내 스윙이 5m라고 알고 이제 연습을 하시던데 이제 짧으면은 힘을 줘가지고 세게 치고 길면은 힘을 덜 줘가지고 작게 치고 그것도 되게 안 좋은 연습법이겠네요. 아 이게 예 많은 분들이 막 5m인데 2cm를 들어서 2cm를 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 일정은 절대로 이렇게 못해요. 이게 어떻게 알아요? 5cm 가는지. 예. 퍼터는 터치감이 좋나요? 안 좋나요? 퍼터는 예 솔직히 말해서 일정한 그런 제가 아까 말한 것들 일정한 뭐 리듬 스트로크도 중요한데 예. 터치감이 가장 중요하죠. 예. 터치감 잘 나오게 하는 연습 방법이 아까 동전 연습 방법. 아 동전 연습 방법. 네, 그렇게 치면은 뭐 위에 맞는 연습 이렇게 아래 맞는 게 안 나오고요. 일정하게 퍼터가 예. 적당한 탑스핀이 나오면서 굴러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니죠? 손목을 많이 사용하면은 마찬가지로 일정한 예. 터치감이 안 나오고.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뭐 말씀해 주실 거 있나요? 개인적으로 주의사항 뭐 주의사항은 마지막으로 굉장히 많은데요. 예.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퍼터를 예. 손목을 안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목. 네. 예. 주의사항은 무수히 많죠. 뭐 예. 머리도 따라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그렇죠. 머리는 항상 고정돼 있어요. 항상 뭐 예.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요. 예. 뭐 손목을 안 쓰는 연습 방법을 개인마다 이제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예. 하지만 어떤 프로를 봐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없어요. 뭐 이렇게 아. 해서 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뭐 이렇게 그립을 이렇게 잡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이건 없을 거예요. 아. 예. 공 끼는 연습 좀 하시면은 도움 될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되게 간단하게 진행하고요. 나중에는 이제 조금 뭐 라이 보는 법이라든가 라이 보는 이런 법. 것도 네. 시간 되시면 한번 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하나 둘. 물 사람. 왜 안 꺼지냐? 왜 안 꺼지죠? 하나 둘. 한번 꺼집니다. 이제 님이 라이브로 막 하세요. 왜 안 꺼지죠? 예, 오늘 퍼터에 대해서 예, 간단하게 예, 효과적인 연습법과 그 다음에 팁 몇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한번 연습을 그렇게 진행해 보시고 예, 아무래도 이제 골프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예, 아까 전에 프로님 같은 경우는 나이가 아주 어리세요. 어리고 운동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이제 설명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예, 아주 잘하셨을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예.